안녕하세요. 원어업스쿨 이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연드릴 주제는 십자가에서 겸손과 자신감이 함께 자라는 정체성을 받았다 라는 일곱 번째 주제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드려 모순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관련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중국에 이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장사꾼이 있는데 이제 먼저 창을 팔기 시작했어요. 뭐 방패를 먼저 팔았단 말도 있고 창을 먼저 팔았단 말도 있는데, 일단 창을 먼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거 이 창은 창 어디니? 이거 창이라고 치죠. 이렇게 이 창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막 뚫리지 않는 창이다. 뭐 어떤 방패가 있어도 이렇게 하면은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속잖아요. 이렇게 속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이 나잖아요. 이 무기장수니까 이 창도 있고 이제 방패도 있는 거예요. 방패 뭐 할까? 뭐 이걸로 하죠. 예, 방패 있습니다. 예, 방패 이거 가지고는 이 창 가지고, 예,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고 엄청나게 강력한 방패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시면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또 장사 속을 하죠. 예,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창이랑 이 방패랑 이렇게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되게 뭐라 그러죠? 되게 할 말이 없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되게 헷갈리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이 모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가 두 가지 정체성, 오늘도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옛날 전통적 정체성, 우리 첫 번째 배웠던 거는 되게 겸손을 강조해요. 왜냐하면은 그 남에 의해서 내가 정의되고 남의 틀에 끼어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나란 존재는 별로 의미 없고 내가 되게 낮아지는 이런 겸손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현대소구문의 정체성, 우리 지난 강의 두 번째 배운 거 있죠. 그거는 되게 자기 자신만, 나에 의해서 나를 정의한다 이거였잖아요. 이 정체성은.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자기 위주입니다. 자신감, 뭐 일종의 자신감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나만 아는 그런 걸 수 있죠. 하여튼 결국 이 겸손이랑 이 자신감이랑은 되게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제 제목을 이거 일곱 번째 장제목이 십자가에서 겸손과 자신감이 함께 자라는 정체성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제 모순 얘기를 한 겁니다. 뭔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기독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가능하다, 공존할 수 있다. 그럼 왜 그게 어떻게 공존하는데, 이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조금 파헤치기 조금 전에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성경적 정체성, 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성경적 정체성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되게 뭐라 그러지? 능동적이지 않고 되게 피동적이에요. 네, 국어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당하는, 내가 한다는 느낌보다 당하는 느낌이 강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 전에 전강의에서 전통적 정체성과 현대 서구 문화의 정체성은 되게 자신을 자신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그 다른 사람들에서 내가 정의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정의되든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내가 정의를 내리든지, 이 정의를 내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정체성은 그것부터 일단 다른 거죠. 되게 받는 것입니다. 피동의 의미가 강합니다. 여러분 제가 3장 세 번째 강의, 이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그때 삶의 의미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정체성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스스로 지금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조물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 정체성을 갖다 끼우면요, 이게 되게 내 스스로 이 사람이요 되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뭔가 만들면은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뭔가 만들었는데 되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성경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때 우리가 얻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게 성경적 정체성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중생할 때 뭐 여러 가지 있죠. 중생, 구원 아니면은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영접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부터 내가 이 정체성,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때 이 성경, 이 기독교는 이 성령을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이 되게 타락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모든 하는 모든 것이 그냥 가만히 자는 것도 조차 다 죄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이게 정말 제일 큰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모든 게 가능해지시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이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거고 내가 이 성경적 정체성 내가 왜 사나 이런 이유를 알게 되는 것도 이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경적 정체성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적 정체성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종교는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죠 무신론자도 동일합니다. 되게 자기는 선하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뭐 옛날 맹자 공자 많았습니다. 노자 한 명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했는데 그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하여튼 대부분 철학자들이 다 인간이 선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되게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 인간의 선함 이걸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어떤 보상을 얻어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선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가 이게 살짝 중의적인 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기도 하고 그게 이유가 돼서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찬양 가사 중에 주님은 내 삶의 이유 주님은 내 삶의 불타는 사랑 되시며 하여튼 이런 찬양이 있는데 하여튼 내 그게 근거 그러니까 이유가 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살짝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둘 다 중요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겪잖아요. 그럼 우리 되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인격적으로 이 자신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은 신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뭐 제우스가 인간을 위해서 죽었단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는요. 대신 죽었어요.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없다 쳐도 되는데 없다 치기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이 만든 법이 그러니까 대신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네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성경이 그렇다면 그래야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수능에 이게 나오면은 이걸 공부해야 된다 이걸 하면은 공부해야죠. 어쩌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제우스에게 만들어진 인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정해졌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끄덕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내 노력, 내 보상, 내 선함 이런 걸 위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적 정체성도 가질 수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왜 사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하루하루 공부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없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쌓은 모든 학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거의 끝났어요. 예. 우리가 아까 전에 창과 저 방패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이 방패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깰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함께 성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를 하나 깔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전제를 깔아야 돼요. 이거 안 깔고 가면은 이 모순을 세상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문장이 전제가 되고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맨 처음에 전통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 겸손을 이게 살짝 연관되어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왜 겸손해질 수 있냐? 그리스도인이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가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되게 나는 잘 살고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하지만 타락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괴수예요. 괴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추함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깜깜한데 제가 가면은 제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데 깜깜한 곳에 가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빛에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새까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추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왜 겸손할 수 있는지는 알았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자신감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면 그 이 자신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닮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잘나서 내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당연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결국 기독교 성령적 정체성의 장점은 이것입니다. 결국 남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왜? 나의 모든 안목이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어떠냐 남에 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안목이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남을 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깐다는 말 뭔지 아시죠? 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에 목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독교 성경적 정체성은 용서와 사랑의 토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는 토대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적 정체성은 본래 인간의 추함을 발견함과 동시에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일곱 번째, 십자가에서 겸손과 자신감이 함께 자라는 정체성을 받았다. 네. 강의, 팀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찬이었고요. 감사합니다.